안녕하세요. 앨런. 안녕하세요. 우빈입니다. 느낌으로 한번 해볼까요? 진짜? 각자의 해석한 대로 너라는 존재 네. 이제 아드레날린으로 표현을 해서 네. 이제 그 아드레날린을 느낄 때마다 중독된다 계속 느끼고 싶다 라는 그런 가사인 것 같아요. 네. 우빈 씨는요? 저는 단순하게 네. 아드레날린 분비되면 네. 저 기분 좋잖아요. 네. 그 느낌을 표현한 곡이 아닌가. 저는 되게 추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아드레날린은 4번 어떤 거요? 자세요? 자세요? 잠깐 졸았어. 매우 추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듣기 아드레날린은 정말 좋은 곡입니다. 일단 이제 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의상 탑 3. 교복, 제복, 수트.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교복이 딱 들어있는. 저희 팬분들 아주 좋아하시는데요. 교복에 어울리기 위해서 이제 어떤 노력을 했냐 하면은 저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어울리니까? 제 자체가 너무 어울리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 세림이 형이 짠 안무거든요. 같이 보여드릴까요? Come on, give me one shot, one more shot. Come on, give me one shot, shot, shot. 아하. 하나, 둘, 셋. 교복. 아, 에? 에? 의상. 하나, 둘, 셋, 교복. 너의 의상 포인트를 소개해주세요. 교복인데 후드티 입는 그런 친구들. 그쵸? 사복을 섞는 친구들. 맞아요. 저는 완전히 그냥 진짜 오범생. 그냥 교복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조끼가 빠졌어요. 아, 맞네. 그렇네. 조끼 잃어버린 친구. 저 조끼 많이 잃어버렸거든요. 교복 완전 찰떡이요. 여기 계시네요. It's me.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친구거든요. 2개월밖에 안 됐어요. 아주 나는 졸업한 지가 2년이 됐네. 3년 아니에요? 3년인가? 그쵸. 3년이네. 3년이 됐네. 와. 이거. 숙소 에피소드요? 아, 저는 요새 성민이랑 다른 숙소거든요. 별거합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밥을 저랑 먹었었는데 항상 이제 정우 네? 형이랑 먹는 모습을 보니 약간 그렇네요. 조금 그렇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숙소는 별 문제가 없어요. 너무 평화로워요. 일단 민이는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전 짱이었어요. 남중남고에서는 게임만 잘하면 게임을 잘했어요. 저도 인기 많았어요. 축구 잘했어요. 종아리? 살짝 형준이 실뜨기부 비즈공예. 아, 그런 거 못해요. 약간 형준이 약간 바느질하는. 저도 동아리가 바느질하는. 진짜 재밌거든. 춤 동아리, 댄스 동아리. 춤 동아리. 태형이 댄스 동아리였을 것 같아. 살짝 원진이가 영화 감상부 이런 거 했었을 것 같아. 영화 감상부. 태형이? 손 잡는. 아, 아무래도 태형이가 다른 사람의 손을 잘 안 잡다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긴 한데 손을 잘 못 잡아서 힘들지 않았나. 연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엔지가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녹화 갔다 올게요. 안녕.
치고 다녀 우리는. 머리랑 못 보셨어요? 치고 다녀. 보셨어요? 잘 찍혔죠? 다시 안 해도 되죠? 저는 실련 당하는 부분. 아, 실련 당하는 부분? 네, 실련. 실련? 실련. 실련. 네. 거기. 저는 마지막 후렴구에 이제 제가 러비티를 찾는 신이 있어요, 강당에서. 저는 그 신을 좋아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또래 상담부였고요. 귀여워. 어울리지? 어울려. 상담해주는 그런 거였고요. 그리고 저는 또 그거 했어요. 뭐? 음악고. 노래 부르는 부. 아, 가창? 네, 가창부. 오. 형은요? 형은 밴드부죠? 저는 밴드부였습니다. 그렇죠. 자기 이름으로 아직도 뭐 무슨 고? 프린스? 상문고 프린스라고. 근데 제 입으로 하진 않아요. 맨날 저 할 일 얘기하니까 난 상문고 프린스야 이러면서 한 번씩 올려주고 그러거든요. 웅양즈 포즈를 해보자고 해서 웅양즈 포즈를 해보게 됐습니다. 네, 정모형 아이디어고요. 네, 처음에 하기 싫다고 하길래. 제가요? 네. 아니요, 저는 한다고 했잖아요. 아, 형이 진짜? 하면 뭐든 하겠다고. 알겠어요. 대신 무릎만 꿇으라고. 아, 알겠어요. 오케이, 러비티. 저희가 아드레날린으로 이렇게 오랜만에 컴백하게 됐는데 러비티의 학창시절 어땠나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컴백하고 처음으로 쇼챔을 또 왔는데 또 되게 뭔가 이것저것 많이 하고 맞아요. 상품도 많이 타가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 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주 쇼챔. 다음 주 쇼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빠이. 그럼 지금까지 웅양즈였습니다. 빠이.